축하드려요, 회장님.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했는데. 왜 그랬니? 왜 그런 식으로 두 분을 자극한 거니? 너 솔직히 최 회장한테 팽당한 거 맞잖아. 안 그래, 오변? 자료 빼돌린 거 돌려주고 매각만 잘해줘. 그럼 내가 오변한테 번듯한 로펌 하나 차려줄게. 내가 최 회장도 키웠잖아. 알잖아. 그 자리요.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좋은 자리에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. 오변 최 회장 밑에만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다.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대선 캠프 꾸려지면 대변인부터 오라면 청와대까지. 차근차근. 이게 무슨 생각?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? 회장님이야말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왜 한수그룹에 사람까지 보내서 자료를 털어왔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? 그래. 대표 자리에 매각 단독 지휘. 그걸 위해서 자료까지 털어왔는데 둘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화도 냈겠지. 근데 수재야, 내 아들한테 맡기는 거다. 내가 내 아들한테. 2조가 넘는 돈이 오가고 매각 수수료만 700억. 그 큰일을 최조한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? 하고 싶은 게 뭐니? 대표 자리를 다시 주면 되겠니? 아니요. 그건 제가 너무 쪽팔리죠. 업계가 다 알도록 팽당해서 로스쿨로 유배를 갔는데. 제가 알아서 돌아갈게요. 단, 매각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. 최 대표 합류는 막지 않을게요. 최태국 회장 아들 최주환 대표. 그 이름 밖에서 먹히니까요. 이 만화책으로 날 놀래키고 자료 쪼거리로 두 분을 놀래키고 내 아들은 눌러 앉히고. 그건 많이 컸구나. 좋은 스승한테 배웠으니까요.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, 회장님. 고맙다.